반갑습니다. 상반기 중에 역대급 분양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위치가 압도적이에요. 용산 아세아 아파트 얘긴데요. 일단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보면은 첫 번째, 가점이 모자라도 된다는 거. 두 번째, 유주택자도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좀 비싸다는 거. 자, 그래도 주변보단 싸겠지만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위치부터 볼게요. 자, 용산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개 권역입니다. 자, 한강로변이나 원효로변에 있는 주상복합단지들, 그리고 동부이천동에 있는 단지들. 한남뉴타운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두 개 권역이 용산에 아파트가 많은 곳들인데요. 아세아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용산공고 아래에. 자, 원래는 군용지였어요. 미군부대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민간에서 개발을 하는 건데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 바로 앞입니다. 용산에서 한강하고 이 정도 가까운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한강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요. 용산공원이 배후 녹지가 되겠죠. 자, 3대 업무 권역을 광화문, 여의도, 강남이라고 하는데 어디든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위치고요. 자, 용산역과 아이파크몰도 가까이 있죠. 사실 이렇게 대로변하고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 통행량이 엄청 많거든요. 자, 사진을 잠깐 볼게요. 한강이 바로 앞에 있죠. 이 아파트는 최고 32층입니다. 자, 969가구 중에 일반 분양이 819가구인데요. 나머지는 미군 대사관 직원들 숙소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첨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분양이 819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중대형이 757가구나 됩니다. 그러니까 300가구 이상이 추첨제라는 얘기죠. 자, 세부 가구 수는 이렇습니다. 전용 84에서 199까지 있는데 161제곱미터랑 199제곱미터 제곱미터는 미군 대사관 숙소입니다. 그러니까 84에서 137만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 그 중에서 117의 절반인 258가구, 137제곱미터에서는 125가구가 추첨제라는 얘기죠. 자, 사실 서울에서 이 정도로 추첨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건 좀 흔한 편은 아닙니다. 자, 추첨제는 당연히 가점이 없어도 되고요. 가점을 안 따지니까 무주택 가점이 없는 유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이 되면은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서약은 하셔야 돼요. 자,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한강 쪽으로 아파트들이 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앞동은 한강이 보이지만 뒷동에서는 한강 조망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배치도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이 한강변 방향이거든요. 다행히 앞동은 20층 정도로 층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중간동이 32층, 그러니까 이 단지의 최고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맨 뒤에 있는 동은 중간동이 가려서 한강뷰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배치도에서 파란색이 전용 84제곱미터인데 모두 전면으로 배치가 돼 있죠. 앞동 쪽에 있는 84제곱미터는 한강뷰가 넉넉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 기찻길이 지상에 있어서 소음은 감당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살색이 전용 117제곱미터인데 단지 중앙하고 전면부에 있습니다. 전용 137은 단지 뒤편에 많은데 한강뷰가 안 나오는 집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층에 있는 곳들. 자, 그래서 분양이 언제냐? 빠르면 6월 착공이라고 했는데 통상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청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시행과 시공은 모두 부영 주택입니다. 워낙마크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사실 부영이 뚝섬에 호텔하고 같이 짓는 아파트도 착공은 이미 들어갔는데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분양가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아파트도 당장 분양은 안 하고 후분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분양은 2023년 이후가 될 겁니다. 23년, 24년. 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긴 하는데요. 옆에 있는 신축단지의 실거래가를 보면은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많이 찍어 눌러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대에 분양을 하게 되더라도 전용 84기준 분양가는 12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시세랑 비교해보면은 차액이 엄청나기는 한데 9억이 넘으니까 특별공급도 없고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세입자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잔금까지 직접 치르고 준공 직후에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풀 현금 몰빵 가능한 형님들만의 리그입니다. 자, 물론 자비충당이 가능한 분들한테는 잔치가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면적대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예치금 기준을 미리 맞춰놓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이 있는데 기타 지역까지 청약이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물량이 100% 간다는 거죠. 자,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